안녕하세요. 네, 인천을 왔는데 인천에 온 김에 산을 오르려고 합니다. 정말 갑자기지만 지금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나 올라가 볼까요? 아, 지민이의 브이로그. 어, 햇빛.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옆에 양들이 있어요. 조각상 같네요. 어, 살 빠지겠어. 아, 벌써 힘든데 어떡하죠? 아, 조금밖에 안 걸었는데 벌써 힘듭니다. 지금 어디로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길 따라서 가는 중입니다. 저도 여기 산은 처음 와보거든요. 오, 여기 길이 있어요.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일단은 길 따라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나요, 페이지? 저만 따라오세요. 나만 믿고 따라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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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페이지. 너무 이쁘지 않아요? 탁 트였어요. 저기 한번 구경하고 갈까요? 아, 눈이 안 떠져요. 이뻐봐요. 우와. 저기 건물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제 어디로 가볼까요, 페이지? 산 같은 곳 가고 싶은데. 저기 어때요, 페이지? 이쪽으로. 여기로 가볼까요? 뭔가 이렇게 오랜만에 산에 와보는데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되게 기분도 좋아지고 좋은 것 같아요. 페이지들도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산 타보는 거 어때요? 어? 저기 또 가게 같은 곳이 있어. 저기 뭐 팔까요? 한번 구경하러 들어가 볼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열려있나? 길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얼렁뚱땅 브이로그인 걸로. 여기 올라가 볼까봐요. 위에서 보는 풍경은 어떨지. 네, 올라왔고요. 와, 되게 높은 곳에서 보니까 또 색다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뻥 뚫리지 않나요, 페이지? 요즘 같은 시국에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페이지들은 이불 밖에 위험하니까 이불 안에만 계세요. 어때요, 페이지? 뻥 뚫리죠? 굿! 이제는 또 다른 곳으로 가볼까요? 안녕! 여기는 인천 차이나타운입니다. 여기 한번 돌아다녀볼까요? 바로 앞에는 샤인머스켓 탕후루랑 콘서트랑 막 파네요. 여기 되게 길거리 음식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탕후루가 진짜 많아요. 저기에 짜장면 박물관도 있네요. 네, 여기 주변에 있는 중국집을 들어왔는데요. 저는 여기만의 약간 메뉴 인천 향포 짜장면을 시켰고요. 밥 먹기 전에는 손 닦기, 장역 수치. 페이지들도 밥 먹기 전에 꼭꼭꼭 손 깨끗하게 닦고 드세요. 자, 이제 음식이 나오면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토 짜장면이 나왔고요. 채소가 잘게 들어가 있대요. 잘 모르겠지만 잘게 들어가 있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소스를 뇌에다가 붓도록 하겠습니다. 오, 채소가 잘게 썰어 들어가 있네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로 잘라야 돼요. 안 그러면은 면이 안 생겨가지고. 그리고 짜장면에는 단무지가 필수. 오! 냄새가 맛있는데요? 일단 면이 굉장히 탱글탱글해요. 향초 짜장면답게 이렇게 잘게 잘게 채 썰듯이 야채가 들어가 있어요. 4.5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갈지 월미도를 갈지 고민하는 중이에요. 카페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안녕. 카페에 도착했고요. 지금 저는 아이스티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바다가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바다 조금 구경하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기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유명한 카페인데 제가 와본 카페 중에 임팩트 1위인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저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네. 지금 저는 블루베리 히비스커스를 시켰는데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히비스커스에 블루베리가 있어요. 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뚜껑 열었어요. 약간 민트 향이 나는 그런 따뜻한 물 같아요. 어쨌든 정말 너무 이쁜데 저희 페이지 분들한테 구경을 한번 시켜드릴게요. 잠시만요. 근데 염색하는 것도 없어요. 염색. 이건 질문. 어, 깜짝아. 아, 제
근데 면허는 없지만 운전 해볼까요? 네, 갈게요. 오 신기해. 대박. 오 여기 진짜 예쁜 거 많다. 우와. 구경을 하고 왔는데요. 이 고양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안녕. 영 안녕. 냥. 네, 너무 재밌었어요, 페이지. 롤라, 안녕.